YBM 여행영어 항공권 호텔 준비됐고 맛집 서치 완료 근데 아저씨, 영어는요? Don't worry, 제가 도와줄게요 초간단, 초시운 YBM 여행영어 <laughs> <laughs>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latest episode of YBM 여행영어 와우 wow. wow. <laughs> <laughs> We've covered so many useful English sentences for travel situations from the airport to your hotel to a restaurant.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 공항부터 시작해서 호텔, 식당에서 필요한 영어까지 쭉 배웠죠? 아, 오늘도 제시 어떤 거 공부할지 궁금하네요. 네. 다들 손수건은 준비해 오셨죠? 아, 손수건? 음? 네. <laughs> 저의 슬픈 추억이 담긴 패스트푸드점 음. 영어가 바로 오늘 배울 <laughs> 내용이에요. 아, 아. 이 야. 궁금한데 혹시 옛날에 새우버거 먹다가 남친한테 차인 거 아니에요? 막 케첩 얼굴에 묻히고 막 콜라 쏟고 막 난리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 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어 공부하는 방송에서 눈물 찔찔거리며 연애사나 이야기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음보뭐 뭐, 예. <웃음> <웃음> 아유, 예, <그쵸>? 예. <laughs> 아까 그 훈스만 말하길래 난뭐 어떤 건지 궁금했죠. 자, 그럼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미국 여행 갔을 때 얘긴데요. 네.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맥도널드, 타코벨 음. 이런 패스트푸드점 갈 돈밖에 없는데, 어, 진짜 첫날부터 패스트푸드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What 음. happened? 처음에는 아 이거 그까 템버거 하나 시키는 게뭐 그리 어렵겠어 했죠. 음. 근데 줄 서서 남들 주문하는 걸 들어보니까. 점원 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음. 어. 어, 점점 제 순서가 가까우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더라고요. 어, 어. 네, 아마 제씨 차례가 되어 캐시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Next line please. 음,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고객님 하고 부른 거겠죠? 네. 어, 근데 그 소리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영어 학원에서 열심히 배워간 영어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사라진 거죠. 아, 어. 안드로메다. 아, <laughs> 네. 안드로메다 다시 갔다 올 수도 없고. 아, 안타깝네요. <laughs> 참. 근데 주문은 했어요? 하긴 했는데요. 어, 제가 감자튀김이 싫어요. 해 그래서 음. 햄버거랑 콜라만 따로 주문하려고 하는데 제 발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음. 음. 계속 what? what? 이러고 음. 뒤에 다른 손님들은 막 기다리고. 아. 어, 그래서 간신히 어, 주문하고 돌아서는데 너무 창피해서 눈물이 막 나왔어요. 어, 어. 와, 진짜 눈물 젖은 햄버거 맛이었겠네요. 네, 햄버거 괜찮아요? 맛이 좀 짰겠어요. 아, 엄청 짰어요. <laughs> 네. uh, I think I understand what happened. They literally serve fast food, so the cashiers might speak very fast and act impatient with a hesitating customer. 맞습니다. 방금 멜린 선생이 님 말한 것처럼, 패스트푸드는 빨리 빨리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빨리 하니까 친절할 수가 없겠네요. 네, 어,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차라리 1 달러짜리 중국 음식점에 가자 했죠. 그래서 아. 어쩌다 가게돼도 세트 메뉴 시켜서 그냥 감자튀김 버렸어요. 버려? 어. That's the most sad part. <laughs> 아 진짜 아니 그 아까운 감자튀김을 버려요? 네. 전화하지? 아, 진짜. 아 누구한테요? 아, 나한테 한번 내가 달려가서 아. 국제 전화로요? 어, 어쨌든 아 너무 아깝네요. 근데 아. 세트 메뉴 시키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거는 그냥 번호만 말하면 되니까요. 네, 맞아요. 음. 세트 메뉴는 사진이랑 번호가 나와 있어서 I'd like a number one 이런 식으로 말하면 간단하죠. 음, I'd like a number one. 아, 이거 간단하네요. 네, 음, 좋아요. 그래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따로 주문하는 것도 한번 알려주세요. 네, I'd like a cheeseburger and small fries. Fries는 French fries, 감자튀김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줄여서 더 많이 말해요. 아 그렇군요. I'd like a cheeseburger and small fries라고 말해서 치즈버거랑 감자튀김 작은 걸 주문했잖아요. 그다음에 어, 음료 주문도 어떻게 할지 알아야 될것 같은데. 음, I'd like a small soda. 탄산음료 작은 걸로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아, I'd like a small coke. 이런 식으로 음료 이름 얘기 안 하고 소다라고만 해요? 네. Well, you can say the specific name of a soda you'd like, but they 음. usually give you an empty cup and let you get what you want from the soda fountain.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콜라 달라, 스프라이트 달라 말안 하고 탄산음료 달라고 하면 empty cup, 그 종이컵을 주니까 음. 셀프로 따라 마시는 거군요. 네. 음, 재미네요 근데 소다 파운틴이 뭐예요? 아, 탄산음료 나오는 기계예요. 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파운틴이 분수니까 분수처럼 탄산음료 가 계속 나오는 기계네요. Exactly. 음. <laughs> 자 그럼 제시 한번 주문해 보세요. 아, 네. 음. I'd like a cheeseburger and small fries and I'd like a small soda. 어와 잘한다. <laughs> 와 제시 이제 패스트푸드점 트라우마 벗어나겠네요. 어 감사합니다. 네. 어, 다음번엔 꼭 용기내서 주문해 볼게요. 네. 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나는 감자튀김 작은 걸 시켰는데 큰게 나온 거예요. 이럴 땐 어떡하죠? 음. 뭐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냥 아싸 하고 그냥 모르는 척 먹는 거죠. Uh, no, David. <laughs> Be an honest Korean and say 음. I ordered small fries. 아, 그렇군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 본전도 못 뽑네. 그러니까 정직하게 I ordered small fries. 음. 저는 네. 감자튀김 작은 거 주문했어요. 이렇게 할게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laughs> 음. 아, 그리고 가끔 빨대랑 냅킨 달라는 말도 알고 싶은데요. 아. Can I have some straws and napkins? 어, 음. oh, can I have some straws and napkins? 어, 그런데 이런 질문은 데이비드 씨나 저 같은 아저씨 음. 아줌마들만 물어보지 않을까요? 어, 그래요? 왜요? 어, 빨대는 계산대 바로 옆에 있고 냅킨은 쟁반 두는 곳에 있잖아요. 음. 어, 이게 뻔히 보이는 곳에 있는데도 물어보는 사람들은 백이면 백100 아저씨 아줌마들이죠. 음. 아, 그게 <laughs> 이상한데. 어, 그게 특이한데. 좋 아, 요 그럼 어디 아가씨인 메릴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메릴리는 이런 질문 한적 없어요? 그럼요. 페스티풀점에서는 물어본 적 없죠? 아, 네. 아, 민망하네. 아, 자, 좋아요. 그래도 방송 듣는 아저씨, 아줌마 여러분, 우리 기죽지 맙시다. 물으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게 어때서요? 그렇죠?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대신 또박또박 말할 수 있게 큰 소리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번 메뉴로 주세요. I'd like a number one. I'd like a number one. I'd like a number one. 치즈버거 하나랑 감자튀김 작은 걸로 주세요. I'd like, I'd like a cheeseburger and small fries. I'd like a cheeseburger and small fries. I'd like a cheeseburger and small fries. 탄산음료 작은 걸로 주세요. I'd like a small soda. I'd like a small soda. I'd like a small soda. 감자튀김 작은 걸로 주문했어요. I ordered small fries. I ordered small fries. I ordered small fries. 마지막입니다. 빨대와 네킨좀 주시겠어요? Can I have some straws and napkins? Can I have some straws and napkins? Can I have some straws and napkins? Ooh, good job, everybody! o wow. but it's been torture to talk about hamburgers because I haven't had anything to eat yet today. o oh, okay. 와 wow, 아무도 것안 먹고 말하니까 지금 고문이었다고 하네요. Oh. I'm sorry. So, do you want to go to McDonald's with us? Uh, personally i like burger king better. 아, 오케이. 어, 옆에서 두분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배가 고프네요. 음. 아, 그래요? 예, 다들 방송 들으시고 오늘 점심에 패스트푸드점 가시겠어요? 어, 아, 그럼 오늘 패스트푸드점 대박이네요. 네. 아, 좋아요. 자, 린 다음 시간엔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Well, i'll be waiting for you guys at a cozy little cafe. 아, t t 아, 그러니까 편안하고 작은 카페 말하는 거네요? 네. 해외 여행 중에도 커피 만은 끊을 수 없죠. 다음 시간엔 카페에서 커피 주문하는 영어로 만나요, 여러분. See you soon. Bye. Bye.